자, 꿈 열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마워. 흐르는 휘핑크림 은하까지 잘 부탁해, 차장. 그런데 괜찮겠어? 이건 급행열차거든. 빨리 가고 구경거리도 많지만 좀 험한 선로를 타고 갈 예정이야. 꿈꾸는 우주 해적들의 아지트나 우주 표류물들을 지날 수도 있다고. 고요하고 느린 완행열차나 비처럼 달려가는 초급행열차도 있는데 어때? 난 굳이 고요한 걸 탈 만큼 피곤하지 않고 비처럼 달릴 만큼 급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구경거리가 많은 이 열차를 계속 타고 갈게. 좋은 생각이야. 직선이 두 점을 잇는 가장 빠른 길일진 몰라도 가장 재미있는 길은 아니라고 어떤 에일리언이 그랬지. 누구였더라? 에일리언?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먼 바깥 세계에서 온 방문객을 부르는 말이야. 너도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젠간 만나게 될걸? 그럼 난 조종칸으로 가볼게. 검표 시간에 늦지 않게 들어와. 마법사들의 도시로 돌아올 때만 해도 평화롭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열차에 타서 한가롭게 여행길을 고민하며 떠나다니. 그래, 지금부터는 여유롭게 새로운 여행을 해보자. 이 넓은 우주에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여행을. 내 좌석은 하현달 41번. 41번 저기로군. 응? 내 자리에 왜 승객이 앉아있지? 미안하지만 내 자리인데 일어나줄래? 뀨? 뀨? 자, 지금부터 검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들 표를 준비해주. 어? 아니, 이 손은 악수하자는 게 아니고 네 표를 보여달라는 건데. 뀨뀨! 동물! 계속 맞잡고 흔드네. 그래, 나도 만나서 반가워. 뿌뿌! 너희들 뭐해? 차장, 이 승객이 내 자리를 강탈하곤 돌려주지 않고 악수만 해. 강탈이었어? 난 또 내 말 듣자마자 에일리언 친구를 사귄 줄 알았네. 말이 안 통하는 승객은 간만인걸. 자, 네모난 열차표 있으신가요? 뀨뀨뀨? 그래, 그거! 원래 승객님의 좌석은 네 바로 옆자리였네. 그럼 원래 자리에 앉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이 승객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 차장님이 특별히 이번만 다른 자리에 앉아도 눈감아 줄게. 알겠어. 몸을 조금만 옆으로 기울여 줄래? 내 고개가 꺾이고 있어. 그래, 됐다. 분명 여유로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응? 도넛? 내가 생각했던 여행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여유로운 여행 중엔 뭘 해야 하는 거지? 자자, 여유로운 우주 여행의 필수품. 맛있고 강력해지는 간식들이 왔어요.
오늘 들어온 태양열로 녹여 만든 별사탕부터 볼까? 먹으면 태양의 힘을 받아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지. 우리 간판 상품인 별가루가 들어간 잠든 달 크래커도 있어. 몸이 별처럼 단단해져서 어지간한 공격은 간지럼 같다고 해. 그리고 마무리로 이 목류병 소자를 싹 마셔주는 거야. 마시면 기절하거나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지. 꾸벅꾸벅 졸긴 해도. 여기 크래커 3개하고 소다 3병 주세요. 크래커에 별가루가 들어갔다고? 나도 하나만 주겠어? 네네, 여기요. 저렇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건가? 아이, 잠시만. 겉에 포장지를 벗기고 먹어야 해요. 아, 이걸 벗기고 먹는 거구나. 아, 이봐. 그렇게 먹는 거 아니래. 별가루가 오독오독 씹히네. 바삭바삭해. 맛있어. 잠든 달 크래커를 처음 먹다니. 꿈열차 우주여행은 처음이군. 용감하네. 보통 처음 탈 땐 급행열차는 위험하다고 잘 안 타는데. 그러게. 요즘 우주해적 같은 악당들이 기승이라는데 괜찮겠어? 뿌뿌. 이번 역은 특히 반짝이는 등대로 유명한 등대별, 등대별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두고 가는 짐이 없도록 잘 챙기세요. 어이, 내려야겠군. 소다 한 병이 남는데. 자, 먹어봐. 이것도 맛있을 거야. 어? 내게 주는 거야? 그래, 저 에일리언 도넛과 나눠 먹어. 몸과 정신을 단단히 해둬야지. 소문으로는 이 너머에 크림수염 은하단이나 롱존 골드 같은 우주 해적들이 날 텐데. 그 녀석들이 떨어뜨린 보물상자만 노리는 녀석들도 있고. 아, 그래. 그래도 즐겁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예상치 못한 인형과 동행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잖아. 말이 안 통해도 말이야. 여행 잘하라고. 예상치 못한 인연과 동행하는 것도 여행의 묘미라. 도넛, 그 크래커 뜯어줄까? 다 먹었구나. 이런, 네 표가 떨어졌어. 어라? 행선지가 서서히 다가오는 시간과 중력의 붕괴에서 숨을 만한 어딘가? 이게 이 열차 노선도에 있는 역이긴 해? 응? 그, 있지? 네 표가 이상하다고. 알겠어? 아... 과 하지 않아. 뚜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아, 그러니까 이 표 들고 가봐. 저기 뿌뿌하는 차장한테.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 어라? 저게 뭐지? 어? 아이게 열차 문을 빨리 닫아! 이상한 승객들이 몰려오고 있어! 나타났다. 아, 이게 다 무슨 일이람? 아, 여기 또 창문을 기어오르는 승객이 있어. 나타
도넛도 나도 나도. 아슬아슬했네. 괜찮아? 괜찮아. 이 승객들은 다 뭐야? 왜 열차를 습격하고 있는 거지? 뽀뽀! 조종칸에서부터 달려오면서 봤는데 이 승객들은 여기 열차칸에만 몰려들고 있었어. 다들 너또 너또 하고 소리 지르는데 아주 정신이 없네. 거기 도넛! 이거 너 때문이지? 대체 누구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와! 너또 너또 도넛 도넛. 그렇구나, 도넛을 찾는 거였군. 예리하네, 차장. 너희들이 도난 거 아닐까나? 아무튼 역사 내 비상상황 발생! 해당역에서 바로 탈출! 아니, 출발하겠습니다! 열차 내 구도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다들 안전벨트 매시고 좌석 손잡이를 꼭 잡아주세요! 열차 안까지 들어온 녀석들도 있어. 조심해! 나도! 어머, 뽀뽀뽀, 뜨뭄아. 에일리언 도넛, 너도 거기서 떨지 말고 숨어. 거기 있으면 위험해. 어? 뭐라고? 도다! 헉! 어? 에일리언 도넛, 대단해요! 이대로 저 이상한 승객들 좀 다 변신시켜주세요! 나 또! 에이,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잖아. 이럼 소용없어. 우린 다 죽었어! 아니야, 좋은 생각이 났어. 밀키웨이 맛 쿠키, 열차 문을 열어줘. 계획이 있어! 알겠어! 열차 문 열립니다! 다들 좌석을 꽉 붙잡으세요! 도넛, 두 둬야! 알겠어? 두 둬! 뭐? 두 둬! 뚜뚜뚜뚜! 지금이야! 저 도넛들을 다 문 밖으로 던져버리자! 아하! 변신이 풀리기 전에 던지면 되겠구나! 으아하! 빨리 던져! 빨리! 됐다. 뭐야, 무슨 일인데? 방금 뭐가 굴러나간 거야? 에일리언 도넛! 잘했어! 정말 대단했어! 있지? 이제 문 닫아도 돼? 거기 있었군. 드디어 찾았다. 승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우주정비소에 정차했습니다. 열차를 수리한 후에 다시 본래 노선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아이고, 열차가 많이 망가졌나? 여차하면 정비소에서 내려서 히치하이킹을 해야 할 수도 있겠는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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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뿌뿌! 비상! 정비소 근방에 출몰한 너또 여행자들 발견! 뭐? 따돌린 게 아니었나? 아까보다 훨씬 많아. 다들 마음의 준비해! 겨우 물리쳤구만. 다들 괜찮아? 아이고, 내 열차 다 부서지네.
진정해. 이제 다시 수리하면 되지.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그럼 종착역에 가기도 전에 열차가 망가질 거야. 그럼 수리하려고 꿈차량 기지로 돌아가야 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에일리언 도넛, 넌 뭐 할 말 없어? 응? 지금 널 쫓아오는 습격자들 때문에 열차가 산산조각나게 생겼잖아. 뿌뿌뿌뿌! 열차가 박살나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차장의 의무. 안타깝지만 에일리언 도넛 승객님, 이 열차에서 휙! 내쫓는 척하고 저기 창밖 멀리서 지켜보던 용의자 확인! 내가 비행해오는 우주 해적들 잡아낸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스타더스트 쿠키! 녹색별 방향으로 공기야! 별의 분노를 느껴봐라! 제법 노련한 차장이군. 유성도 꽤 봐줄만해. 잠깐! 저 그림자는... 아는 용의자야? 저! 들어봤어요! 누구든 자기 마음대로 세뇌시키고 써먹다가 버린다는 악명 높은 우주악당! 그래, 그 악당을 마주치면 번쩍 정신을 잃고 눈을 떴을 땐 캄캄한 우주에서 홀로 표류한다고 했어! 그 악당은 바로 우릴 쫓아온 저 녀석! 이름은 닥터 멍치킹! 날 알고 있다니 설명은 필요 없겠군. 그래서 도넛 325는 어디 있지? 저게 네 이름이었어, 도넛? 꽤나 독특한 이름이네. 도넛 하나가 도망쳤다길래 얼마나 멀리 갔나 했더니 겨우 이 정도였나. 오랜만이다, 325호. 뀨. 차라리 갈 거면 아주 멀리 갔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널 찾는다는 핑계를 대고 이 우주를 다 터뜨릴 수 있었을 텐데. 도넛이 갑자기 없어져서 놀란 건 알겠는데 저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스타더스트 쿠키! 쉿! 그거 아나? 325호. 네가 도망간 그날 네 검사 결과가 나왔다. 하필이면 도망간 네가 날 위대한 우주적 도넛으로 만들어줄 반쪽이라니. 아,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비. 놀랐나? 그래,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 오랜 세월 300개가 넘는 도넛을 납치해 실험하고 검사하고 연구해왔어. 그래서 나와 완벽히 합체할 수 있을 만큼 파장이 들어맞는 도넛을 겨우 찾아냈는데 그 녀석이 내 실험실에서 빠져나갔다니. 그걸 알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응? 도넛? 왜 그렇게 떨어? 비켜서라, 납작한 것. 너희가 응석을 받아주니 저게 나쁜 물이 들었잖아. 감히 숨더니. 도넛이 도넛볼과 합체 위대한 우주적 도넛이 되는 건 영광스러운 일이야. 감히 그걸 거부해? 내가 이 우주를 거머쥐는 순간을 여기서 더 늦출 셈이냐. 에일리언 도넛이 그렇게 중요한가? 닥터 먼치킹은 지금도 우주를 터뜨리니 많이 하는 놈인데. 그럼
이대로 에일리언 도넛이 잡혀가면 정말 우주가 펑펑 터질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으아, 그럼 꿈 열차서 알려줘. 잠깐만, 에일리언 도넛? 그... 저 녀석, 뀨뀨야, 뽀뽀야? 뽀뽀... 봤지? 도넛은 네가 싫대. 그러니까 다른 도넛을 찾아서 위대한 우주적 도넛이 되도록 해. 멍청한 것들과 말을 섞으니 지치는군. 얘들아, 저것들을 치워라! 우리는 325호를 가지고 복귀한다. 나도! 스타더스트 쿠키! 아무래도 에일리언 도넛을 그냥 보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싸워야겠네. 알겠어. 해보자. 밀키웨이 맛 쿠키. 네, 난 괜찮아. 근데 이러다가 끝이 없겠어. 네. 뽀뽀 도넛. 도넛? 무서우면 숨어 있어. 어. 아직도 다른 곳을 볼 여유가 남아 있나? 네가 제법 강한 건 사실이지만 겨우 그뿐이다. 나는 지금도 널 구겨버릴 수 있으니까. 구기다니.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너도 좀 폭력적이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주를 터뜨리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때? 내가 고향을 파괴해봐서 아는데 생각보다 기분 좋지 않아. 납작한 것을 감히 너와 내가 같은 줄 아는 거냐? 주제를 모르는 건방진 것들! 내가 325와 합체해 위대한 우주적 도넛이 되면 내 친히 네가 머무르는 행성계부터 뭉개주겠다. 네가 다른 성단으로 도망치면 또 따라가. 그 성단을 부숴버릴 것이다. 네가 넓은 은하에 숨으면 그 은하를 통째로 우그러뜨려주마. 도넛? 너 방금 뭐라고 했지? 뽀뽀! 네가 너무 두려워 정신이 나간 모양이지. 나에게 감히 그런 말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한 건데? 너 감히 네가 나에게 도넛 비물! 다들 열차에 타자. 어서. 그래! 변신이 풀리기 전에 출발해야 해! 뛰어! 열차 출발한다! 뽀뽀! 닥터 먼치킨 정말 강해 보였는데 그걸 그냥 도넛으로 변신시켜버리다니. 그냥 뿅하고 도넛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대굴대굴 굴러갔지? 와! 뽀뽀! 대굴대굴! 그래, 네가 대굴대굴 굴려보냈지?
다사다난했던 열차 운행에 함께해주신 승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역은 우리 열차의 종착역인 서쪽 하늘역입니다. 열차가 정차한 후 최대한 빠르게 종착역을 벗어나기를 추천드립니다. 따돌렸다고는 하지만 언제 불편한 손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헤어질 시간이군. 저기 봐. 창밖 멀리 희게 빛나는 은하. 저게 아마 흐르는 휘핑크림 은하일 거야. 우리가 헤어질 곳. 야, 도넛? 마지막까지 네 말을 못 알아듣네. 그건 미안해. 그래도 응원해주는 건 알아들었어. 고마워. 어디서든 잘 지내, 도넛. 매달려도 안 돼. 너도 이제 스토커한테 시달릴 필요 없잖아. 자유롭고 편하게 여행을 다녀야지. 함께. 잠깐, 너 이제 내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이 불길한 소리는... 다들 어서 열차에서! 잡았다! 여보! 생각보다 끈질긴 녀석이었네. 도넛을 놔줘!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이 열차의 모든 승객들을 세뇌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넣던 옷도 빔을 쏘지 않은 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주적 도넛이 되는 날이 며칠 미뤄지는 게 싫어서야. 그래, 내가 너무 아니했지. 우주의 폐왕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겨우 실패할 확률 조금 낮추겠다고 우둔한 이 녀석의 응석을 들어줬다니.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325호, 나와 한 몸이 되는 영광을 누려라. 나는 너를 흡수하고 이 우주에서 가장 강대한 존재로 거듭나겠다. 에일리언 도넛, 반격해! 두 달을 쓰라고! 도넛과 도넛볼 합체! 뭐지 이건? 갑자기 깜깜해지다니. 아니야. 이게 아니야. 도넛도넛빔을 멈춰. 325호! 합체한 상태로 도넛도넛빔을 쓰면 우리가 그대로 작은 도넛이 되어버린단 말이다. 멈춰. 더 작아지고 있잖아. 멈추라니까. 안 돼. 이대로라면 무한히 영에 가까운 작은 도넛이 되고 말아. 그만! 제발 그만! 안 돼! 에일리언 도넛? 스타더스트 쿠키! 정신 차려! 괜찮아. 방금 충격이 어마어마하긴 했지만 내가 기절할 줄은. 이건 암흑 소용돌이? 아까 들은 게 꿈이 아니었어. 합체에 실패했구나. 닥터 먼치킨. 아무튼 일어났으면 좀 도와줘.
끌려가 끌려갈 것 같아. 밀키웨이 맛 쿠키. 다들 꽉 잡아. 내가 열차를 붙들고 날아올라 볼게. 우리를 구하려고 하다. 같이 끌려. 이미 늦었. 너희라도. 싫어. 다들 안전벨트 매. 우린 함께 소용돌이를 나갈 거야. 그리고 모두 종착역에 도착할 거야. 같이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은하를 구경할 거야. 야! 하지만 소용돌이를 이긴 힘이 너무 강해서 이대로 튕겨져 나갈 거야. 스타더스트 쿠키, 빨리 열차를 붙잡아. 차라리 이 힘을 이용해서 도망가자. 빨리, 멀리. 너희 먼저 가. 뭘더 하려고? 닥터 먼치킨도 에일리언 도넛도 지금쯤이면 저 힘 때문에 별 부스러기만 해줬을걸? 빛도 시간도 저 안에선 존재할 수 없어. 잠자는 달님의 손길도 여기서는 희미하다고. 알아. 돌아올 수 없는 저 경계를 운명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나 지평선 너머를 보고 올게. 뭐? 스타더스트 쿠키! 닥터 먼치킨은 도넛 도넛 빔을 멈추라고 했어. 에일리언 도넛의 입을 닥터 먼치킨이 들어가 막고 있었으니 그게 불균형의 원인이었을지도 몰라. 만약 내가 에일리언 도넛의 입에서 닥터 먼치킨을 밀어낼 수만 있다면. 나도 알아. 돌아갈 곳 없이 우주를 헤매는 마음.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나서 느낀 막막한 기분. 달빛술사 쿠키, 너는 무슨 마음으로 나를 구하러 왔어? 어떤 생각을 했어? 나는 에일리언 도넛을 구하고 싶어. 도넛이 아직 포장지를 벗긴 크래커 맛을 모르거든. 없이 목적 안전벨트 꽉 붙잡으세요. 이 열차는 초급행 모드로 스타더스트 쿠키 승객과 에일리언 도넛 승객을 따라잡겠습니다. 여긴 열차 안? 다행이다. 산산조각 나진 않았구나. 일어났어? 기절한 김에 푹 자는 것 같길래 안 깨웠는데. 밀키웨이 맛 쿠키. 에일리언 도넛은 어떻게 됐어? 에일리언 도넛? 아이 참, 네 옆에 있잖아. 널 물고 있던 걸 빼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도넛, 너도 이제 그만 일어나. 어? 뭐? 에일리언 도넛, 돌아왔구나. 다행이다. 여긴 어디야? 그게 승객을 목적지로 이송하는 것도 차장의 의무라고 큰소리 빵빵 치긴 했는데.
무리하게 초급행 열차 모드로 너희를 구하려다 보니 꿈 열차가 망가져서. 종착역이 아니라 영 엉뚱한 곳에 불시착해버렸어. 어이, 스타더스트 쿠키! 일어났구나! 어, 닥터 먼치킨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닥터 먼치킨은 기절한 것 같길래 그냥 두고 왔어요. 지금쯤이면 자기가 세뇌시켰던 여행자들의 기분을 느끼면서 우주를 표류하고 있지 않을까? 히치하이킹이라도 하라지 뭐. 있죠. 고마워요, 스타더스트 쿠키. 저 고맙다는 말을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정말 고마워. 너에겐 내 카트 간식 평생 증정권을 선물할게. 스타더스트 쿠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아, 나도 그때 소다를 줘서 고마웠어. 고마워. 결국 가려던 종착역은 아니었네. 생각했던 여행도 아니었고, 원했던 동료도 아니었지만, 이것도 좋네. 이것도 멋진 여행이야. 스타더스트 쿠키. 뀨뀨 뀨 뀨뀨. 어? 이 감동적인 분위기를 깨고 이번엔 뭐라고 하는 걸까? 글쎄, 저 바다에 발을 담가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어라? 바다로 뛰어가네? 진짜 그렇게 말했던 거야? 거기! 대답해주고 가! 나도 그럼 따라가 볼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한걸? 나 여기 크래커 하나 가져갈게. 어, 그래! 이따가 목매면 와서 소다도 먹어. 응, 발 다 젖을 텐데. 이런 에일리언 도넛이 뭘 흘리고 갔네. 주머니라도 만들어줘야 하나? 뭐야, 열차표잖아. 좌석은 하연달 42번. 행선지는 뭐야, 뭔가 써있었는데 지워지고 새로 적히고 있군. 새 행선지는 우주의 모든 곳이라고 적혔네요. 으쌰! 이번 승객도 여행이 꽤 즐거웠나 보네. 저 물놀이가 끝나면 어떤 여행지를 추천해볼까나.